안녕하세요. 먹방의 마리입니다. 또 곰돌군 나왔어요. 아들은 지금 롯데월드 놀러 갔어요. 자, 오늘의 음식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의 음식은 김치말이 국수. 제가 좀 쉬운 음식 올려드리겠다고 몇번 말씀드렸잖아요. 날씨도 너무 덥고 하니까 이렇게 시원하게 김치에다가 말았고요. 이거 이 사진은 인스타에 올려드릴게요. 그리고 김막기는 제가 자주 해 먹어서 이미 올렸어요. 한번 보세요. 짜잔. 화려하죠? 자, 그러면 이제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퍼지니까 한번 국수부터 먹어볼까요? 아, 완전 시원하겠어요. 이게 불 앞에 있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. 지금 여름에. 어제 중복이었고요. 아, 맛있겠다. 이렇게 시원하게 김치에다 말아서 후루룩 하면 시원해질 거예요. 아, 너무 새콤달콤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. 어, 정말 시원해. 조금 깔끔하게 하실 거면 채에다 걸렀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이게 좀 진한 맛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먹는 편이거든요. 자, 김막기. 이거 그냥 막 말아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잖아요. 저 밥이랑 김이랑 그다음에 뭐 안에 조금 채소랑 뭐 이런 것만 있으면 진짜 뚝딱 먹어요. 뚝딱. 진짜 쉬운 음식이에요. 맛도 있고. 저는 여기다가요 진짜 초간단하게 날치알이랑 맛살. 맛살이랑 그다음에 지금 단무지랑 그리고 이렇게 무슨,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화려하게 나와요. 맛있어요. 시원하다. 진짜 시원해요. 여름철 별미예요. 김막기 진짜 이게 나좀 많이 먹지만. 이것만 두루루 말아서 먹어도 진짜 괜찮은 메뉴예요.
진짜 시원해요. 진짜 시원해. 잘 먹어줘야죠.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뭐지? 말아가지고 먹을 수 있는 밥 정도는 조금 올려주세요. 우리들의 생각이에요. 너무 맛있어요. 여름철에 입맛 없다고 막 식사 거르지 말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드셔보세요. 진짜 맛있어요. 그리고 왜 밖에서 사 먹으면 김밥게 이렇게 얇게 말아 주시잖아요. 초밥집에서. 너무 작아서 저는 좀 별로더라고요. 저 이렇게 큼지막하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게 좋더라고요. 전 제가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김밥게 말았는데요. 원래는 여기다 오이도 좀 채썰어서 넣고 달걀 지단도 좀 부치고 그러면 조금 더 화려해요. 속이에
국물은 대강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만들었답니다. 시원하다. 청양고추를 되게 많이 넣었는데 찾지를 못하고 달달하고 시원하니 맛있어요. 좀 매운맛이 좀 부족해서 맛있다. 죄송합니다. 시원한 여름 메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올려드렸고요. 해수욕 드셔보세요. 한 개 뚝딱하기 정말 괜찮아요. 아들 없이 이렇게 호젓하게 혼밥했습니다. 비가 지금 올려오는지 굉장히 습기가 차잖아요. 건강하게 드시고 여름 건강하게 나세요. 감사합니다. 좋아요 버튼,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.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다음에 더 좋은 메뉴로 찾아뵐게요. 고맙습니다.